이혼했어? 네. 왜냐면 남편의 자리가 없어. 미안해. 혼자서 힘들었겠다. 애 키우면서. 언제 이혼했어요? 일단 서류 정리된 건 올해. 7월에 정리됐고, 따로 산 거는 1월 달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작년. 남편 바람나서.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이유도 있고. 이뭐 성격 이런 것도 뭐 있었을 네, 있고, 것이고, 그건 금전적인 문제. 기본 바탕 그런 것도 있고. 나는 내대로 내가 생활을 하고 우리 집안 가중을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그것을 신경도 안 쓰던 남편이었고, 밖으로만 나돌았던 내 대주는 내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를 핑계 삼아서 나한테 지랄지랄만 했다 소리가 나요. 지가 저지르는 그따구의 행동들은 잘못한 게 없나 봐. 못한다고 참고 있어주냐, 애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나와가지고 애기 키우고 살 거, 어차피 데리고 나와서 살 거, 만다고 마음고생하고 그 미련투성이에, 거기에 애증에 그거를 붙잡고 있었나 소리가 난다.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내가 이렇게 한 거지. 안 그냥 울지 마. 여기 후지 없어. 울지 마! 휴지 없어? 네. 저기 화장지 좀 주세요. 난 대표 아니잖아. 내 화장지가 있었는데. 많이 울지 마. 저기 문 열면 화장지 내가 박복하다 생각하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팔자가 왜 이럴까라는 내 발등을 자꾸 찍으면서 내 가슴을 휘집어 파면서 사실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스물스물 올라온 기운 자체는 예전부터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내 남편 맞아요. 자리랑.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아기가 생겼고,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살아온 것 같거든. 그래도 엄마한테 고마운 게 뭐냐면, 제가 제일 잘 아는 글귀 중에, 제가 아는 말 중에 그 말이 있어요. 부모는 아무나 될 수가 있다. 누구나 될수 있다. 누구나 될 수나 있다. 그런데 아무나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 막 갖다 놓는다고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이양지서 까놨으면 부모의 도리는 하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업은 짓지 않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 대주한테 개쌍욕을 날리고 싶어. 그게 무슨 아빠냐? 그게 아빠냐? 그래도 엄마로서 내가 내 새끼 지켜가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위로가 아니라 잘살수 있어요. 근데 본인 의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본인 성격이 이거 아니면 저거야. 그치? 아, 맞아요. 그래서 너무 사리 판단을 빨리 해버리고 성격이 급해. 급하니까 생각하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본인 성격에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급하게 결정을 내리거든. 뭔지 모르겠다, 언니야. 금전적인 것도, 뭐, 금전적인 그런 거, 성격 차이 이렇다고 얘기하지만, 금전적인 거를 얘기를 할때 우리 할머니는 하시는 말씀, 야, 지 새끼 먹여 살리고, 내가 지금 생활하는데 그 급에서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소리가 나거든? 언니야? 말을 해봐. 울지 뭐. 아, 너무 전국을 찌르니까 너무 눈물만 자꾸 나.
아니 근데 이런 데 와서 울어내는 것도 언니 가슴 속에 뭉쳐있던 것들을 풀면서 살아야 돼. 우리가 사람이 왜 여기에 조상들이 한지고 원져서 가지 못하고 떠돕니다. 그러니 풀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굿하세요 소리를 하잖아. 근데 언니야, 살아생전에 내가 지금 계속 쌓고 있을 때 있으면 죽어서 그게 한이 되잖아. 살아생전에 한지지 말라는 거야. 털면서 살아. 어? 왜 자꾸 그게다가 자꾸 끄집어 놓고 있어? 니만의 다락방에. 어? 힘든 거 알아. 버거워. 지금 언니 너무 버거워 보이거든. 사실. 그냥 웃고 있고 뭐 하고 있지만 언니 얼굴에 그늘이 가득해. 근심이 가득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새끼 하나 건사해가지고 살아가면서, 저기에 기대 안 했으면 좋겠어. 이제 끈을 놓았으면 좋겠어. 이 사람이 어떤 여자를 만나서 어떻게 살아가든 그 사람 행복 빌어줘, 그냥. 그게 언니 니가 업안 짓는 거야. 지가 개차반 같은 짓을 하고 내한테 떠났다 하지만은, 어? 지랄 핑계 댈게 없으니까 병신 같은 니한테 돈 갖고 뭐 핑계 대더나. 어? 진짜 씨, 막, 어? 아까 왜 우리가 밖에서 막 농담 삼아 했던 얘기들 있잖아. 그게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다 내려지면 아 그럼 잘 살아 이게 되거든 언니야. 근데 사람인지라 이런 게 올라올 때도 올라온단 말이야. 근데 잊고 살아라 할 수는 없어. 뭐 철륜은 끊을 수도 없겠지. 근데 나이 아이가 아빠에 대한 정이 있긴 있을까? 어? 그냥 본인이 만들어준 거야, 그 자리를. 근데 그런 그것도 모르면서 지 맘대로 씹을 딱거리고. 안 그냥? 그냥 막, 진짜, 신이 계시면 정말 저 아이의 머리통에다가 벼락을 내리 꽂게 해주셔요. 이렇게 할 정도로다. 응? 마음 가다듬고, 무구리를 많이 다니기는 다녀, 언니가. 나름, 줄이 있다 보니까 그래. 이런 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언니 집에 이렇게, 알고 보면, 이렇게 윗대, 이렇게, 보면 윗대 안 빌었던 조상들 다, 없잖아. 우리 토속 신앙인이기 때문에. 산만 봐도 빌고, 하늘 보고 빌고, 물 떠놓고 빌고, 안 빌은 사람이 어딨노. 어? 그렇다고 해서 언니 보고 뭘 모셔라, 뭘 모시고 가야 된다, 이런 가물 그거는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 직성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해먹고 살아가야 되고, 또 내 팔자가 박복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에 이겨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거든. 너무 지금 나약해져 있어. 언니의 원래 치고 나가는 그런 배포, 그런 것들이 결혼하면서부터 망가져 왔어. 정말. 내가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이 바닥으로 쳤어. 그래서 다, 그냥 다 내려놓은 거야. 다 내려놓다 보니까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자꾸 늘어지는 거거든. 나름 내가 일을 한다고 먹고 살려면 일을 하러 가셔야 되거든. 가는 거는 가는데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금 살아간단 말이야. 하려고, 뭔가, 누군가와 손을 잡고, 뭐, 동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 뭘 했는데도 자꾸 엎어져야 되고, 엎어져야 되고, 형국이. 응? 시기들을 조금 많이 놓쳤어. 그러니까, 이 시기에 해야 되는데, 다른 시기에 하고 앉아 있고, 응. 이 시기에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뒤늦게 뒷북 치고 있고, 이런 형국으로 많이 치솟아 올랐다 소리가 나. 응? 그러니까 앞으로 자 지나온 거는 지나온 거였냐 그자.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 애가 많고 이렇게 보면 되게 치고 나가야 되고 근데 겁이 많아. 치고 나가기엔 겁이 너무 많단 말이야. 걱정이 많고 그런 거에 반면에 본인만의 고집도 있어. 그게 내려라 내려라를 전 내려서 이제는 다 내려서 근데 그거 아니야. 본인 눈에도 아직까지 도끼가 남아 있고요. 응? 악이 남아 있어. 맞지?
내 말이 틀렸어? 맞아. 내렸다 내렸다 하지만 안 그렇거든. 자, 본인은 이제 앞으로 내가 내 집안 가중에 빌었던 조상들이 있어요. 양가, 뭐 친가가 됐든 외가가 됐든. 근데 친가 쪽에는 약간의 줄력이 뭐라 해야 되지? 내가 고귀하고 귀하게 막 그런 스타일의 그런 신들이 있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 집안 가중 자체가 엄청 부자였거든. 근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이 엄청 부가 이만했으면 그러기 이만했으면 점점 좁아져 내려오다 보니까 밑에 자손들이 안 된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 되잖아. 근데 낳던 사람들이 점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왔고, 외가 줄력으로는 김씨야. 엄마 쪽이야? 아니야. 엄마 뭐야? 장씨. 장? 네. 네, 비슷했네. 요렇게 보였고. 그럼 김씨는 뭐야? 누가 있지? 김씨는 시댁은? 정. 시어머니는? 이씨야. 씨, 다 틀렸네. 김씨는 누구예요? 김씨는 누군가? 잘 찾아보세요. 기억이 보여서 그래. 기억. 기억. 그렇다 치자. 뭔 얘기 하려다가 말았지. 멘탈 깨졌어.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요 집안은 요 위에서부터 요렇게 요렇게. 장씨 집안은 어째 보면 또 신줄이 있기는 해요. 이 집도 신줄이 대단하게 왔다 갔다 하거든. 양가가 다 어째 보면 위로 올라가면 양반. 점잖은 집안인데 나씨보다는 요쪽. 장씨 집. 그쪽이 조금 더 드세요. 중상모략, 아니 중상모략이 아니라 계략 이런 거를 잘 짜는 거는 나시 집안. 치고 나가는 건 요쪽. 가만 생각해 봐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식이니까 이걸 믹스해갖고 본인이 그걸 주거니 받거니를 해야 되거든. 이거 두 가지를 다 갖고 올 생각을 하세요. 요것만 받아갖고는 본인이 어쨌든 여기 좁아진 그 기운을 받기에는 조금 그거니까 요새 들고 치고 나가는 그거 겁먹지 말라는 거죠. 머리는 나씨, 배포 마음가짐 가짐 행동으로 갈 때는 장씨. 그런 그걸로 이렇게 치고 나갔으면 좋겠어. 겁 안 먹고.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애기 생각해서 계속 참고 살았는데 이제 막상 이제 신랑 쪽에서 이혼을 하자고 하니까 그때 여자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면 애기는 어떡할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부모님이 상처받을 생각이 제일 걱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시부모님 쪽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했으니까 무조건 할 거라고 얘기하길래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엄마한테도 얘기를 했죠. 걔 부모님께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네가 원하면 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때 마음이 내려놓고 나니까 저는 지금이 심적으로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긍정적으로 힘들고 애기가 미안하잖아요. 너무 이런 엄마의 마음을 아빠는 알까? 다 제가 잘못해서 이혼했겠다. 네 책임이 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싫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욕 나오지? 욕하고 싶을 때 그냥 욕을 해. 얘이 드러누는 식이야. 그러면서 그래서... 쓱 나자빠질 거다 아마. 이렇게.
아주 그냥 지가 굴리고 다니는 그건 돌덩이는 썩어서 막 굳어가지고 어? 걔 병신이 됐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아, 근데 입으로 짖는 것도 구업이더라. 그래서 아, 잘 살면 됐지. 잘 살아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을 하면서 애기를 키우고도 있는데 아, 언제까지 내가 건강하게 계속 일을 해서 애를 보살필 수 있을까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이제 두려운 거죠. 막막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재혼도 한 번을 생각해보고 싶은데 남편 자리가 없다고 하니까 지금은 애들 조금 키워놓고. 그리고 언니야, 자 언니가 어떠한 남자를 만날 때의 자세라든지 내가 나를 사랑을 하고 있어야 남도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거든. 지금 어린 아이가 있어. 그러면 오롯이 지금 내 자식한테 사랑을 줘야 할 나이고. 네. 아마 그 나이 때는 우리 아이 그 나이 때는 나는 오롯이 그냥 거기에 올인하고 있었어. 언니 그 아이 애기 때 나도 내 혼자서 아 키웠거든. 남편의 자리가 있다 해도 그냥 없는 게 우리 박복한 우리네 팔자처럼 그렇게 생각을. 나도 내 팔자가 왜 이렇나 하고 내가 내 허벅지 찔러가면서 그렇게 살아왔어. 그리고 잘 살아보려고 되게 애썼고. 근데 그게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운기에 내가 깨트리는 그 운기에 그냥 이치대로 순리대로 가는 거를 그냥 내가 자꾸 깨려고 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본인도 억지로 하고 살 필요가 없거든.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맞춰서 가다 보면 나한테 인연 짜는 들어와요. 그렇다고 내가 남자가 없고 이거는 아니야. 그냥 재혼이라기보다는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리고 내 아이한테 정말 아빠 같은 친구가 생겨도 애인이 생겨도 괜찮다라는 거지. 맞잖아. 내 아이하고 같이 놀아줄 수 있는 맞지? 좋은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잖아. 네 맞아. 나 그 마음 알거든. 좋은 아빠를 그래 좋은 아빠 생길 수 있게 만들어줄게 내가. 걱정하지 마라. 우리 할머니가 그런 거 인연 정지해주는 건 잘하더라. 그러니까 만들어줄게. 나 금방 나왔거든. 우리 선녀님이랑 동녀님이랑 끄집어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대신 네가 어떠한 사람을 맞이할 그 마음 자세는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 내가 귀차니즘이고 나를 꾸미지도 않고 나를 피폐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어떤 걸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하게 갔다 보면 또 부러지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고 본인이 이거 말고도 분명히 뭔가 지웠다 뭔가 애들을 쳐낸 게 있어. 아기를요? 지금 애기 전에 유산한 적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애기가 잘 안 생겨서 시험관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 정도 보낸 적은 있었어요. 그 쳐낸 그것들 때문에 자궁에 살이 조금 그런 그것들이 있거든? 그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살들. 그러니까 뭐 나를 그러니까 외롭게 된 게 뭔가 내 팔자가 그런 게 아니라 아 뭘 해야 되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걸 뭘 자꾸 밀어내 남자들을 관계를 가지다 보면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는 형국이야. 그러니까 관계를 가지고 나면 더 좋아져야 되고 막 그렇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밀어내는 그게 자궁살인가? 난 살을 잘 몰라서 그러거든. 그래서 아무튼 내가 남자와 뭔가 관계를 가지고 나면 밀어내는 나는 안 그렇거든. 마음은 안 그래. 근데 이쪽에서 느끼는 그 기운 자체가 T
튕겨져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 기운이 세서 얘가 튕겨 나가는 건지 그런 것처럼 막 자꾸 튕겨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쳐냈으면 좋겠어. 쳐내고 그래. 아무튼 그거 그리고 본인 내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진짜로 많이 빌어봐봐. 어디에 인연줄 잡아가지고 본인 마음에 들고 아삼육 맞는 점집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선생님 만났던 선생님들 전보로 많이 다 했다 이가. 응? 혹시 그 남자 선생님 뭐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그거 가서 빌어달라 그래. 인연도 정지해달라고. 좀 그렇게 얘기해봐. 왜? 아니야? 안 맞아? 어, 그래. 안 맞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한테 전보로 온 거야, 다시. 알겠지? 내가 아주 친절했거든. 그래서, 인연이라는 거 되게 웃기죠? 희한하죠? 난 희한하다 생각한다니까. 진짜 이런 걸 보면 귀신이 있고, 진짜 신이 있고, 조상이 있고. 난 그래서 신이 있다가도 없는 것 같고 없다가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느끼거든. 근데 그 기운들을 저는 꼭 희한해. 인연들이 돌고 돌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다 윤회되듯이 돌고 돌아서 그런지 몰라도 꼭 죄지은 사람들 내 앞에 오게 되고 나한테 죄지은 사람들 또 내가 잘못을 하면 그 사람 앞에 가게 되고 풀고 세상 살아가면서 풀고 내가 저승 세계에 가야 되는 거야. 이 세계에서 이승 세계에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내가 이렇게만 산다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 예약 전화네. 그렇게 조금 힘냈으면 좋겠고 어딘가에 조금 털어놓으시면서 내 속 안에 이야기들을 조금 울분 같은 거 지금까지 쌓여있던 그 울분 내가 지금 언니하고 마주 앉아있는데 건강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너무 화가 이 우라가 차있어. 그러니까 서운한 마음 뭐 섭한 마음 또 불안한 마음 그런 것들이 너무 꽉꽉 내가 들어갈 공간도 없는데 있잖아 언니하고 쑤셔넣듯이 계속 여기를 쑤셔넣나 봐. 말 안 하고 산 것들이 너무 많아. 그지? 네. 그리고, 아니, 결혼 생활 할 때는, 저는 단 한 번도 남자가 이렇게 꼬인 적이 없었는데, 이제 1월 달 혼자 살고 나서부터 계속 남자가 꼬이는데, 다 유부남이에요. 그냥 걔네들은 원나잇 좀 해보고, 그냥 넘기고 이러려고 그런 씨딱꼬리한 새끼들이니까, 그런 것들하고 해가지고, 그냥 얼굴에 망신, 들고 또 간제 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언니 니가 어버버리하이 순하이 그래 보니까 자꾸 건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조금 당당하게 좀 당돌한 여자 있잖아. 네. 노래 있잖아 당돌한 여자. 그런 식으로 좀 됐으면 좋겠어. 충분히 언니야 빛날 수 있거든. 아까 언니하고 우리 햄버거 먹으면서 막 난 막 성형하고 싶고 뭐 내가 더 이쁜 것 같고 막 그런 이야기 막 했잖아. 이뻐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꼭 뭐 성형을 해서 이뻐지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즐겁다 보면 긍정적이다 보면 내 얼굴에서 나오는 그 빛 자체도 틀려지거든. 그래서 3년 전에 봤던 내 얼굴하고 지금하고 틀려요. 진짜 강낮에. 네. 물광 피부 된 거야 나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충분히 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이야기하자면 이야기도 해주고 하거든. 우리 신도들은 이야기 많이 해. 아까 촬영한다고 오지 말래 해도 굳이 내가 또 오시는 분들이 있어. 부산 일정이 있다면 얼굴 보고 가고 또 서울 손님들은 서울에서 또 만나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냥 매일같이 챙겨주지는 못하더라도 가족처럼 그렇게 챙겨주지 못하더라도 저는 그래요. 신도가 되고 나면 그냥 한 가족이라 생각을 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사람 뭐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나지? 그 꿈으로도 알려주시고 그럼 난 전화해. 밤늦게 카톡을 넣어놔. 요즘 어떻게 지내? 소주 한 잔래? 왜 마음이 울적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친근하게 다가가는 게 있어. 좀
이상한 것 같아 나도. 나를 생각하면 좀 또라이 같아. 또라이여야만 모닥을 한다는데 어쨌든 마음을 조금 터놓으면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 너무 그렇게 끌어안고 살지 마. 나중에 언니 나이 들면 딸내미한테 얼마나 잔소리를 하고 내가 이러면서 나 들어가고 내 니 때문에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무럭무럭 자라는 그 아이들한테 원망도 할 필요 없고 걔는 걔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을 거잖아. 말은 못해도 그치? 그러니까 그 사랑을 두 배 세 배 줄 수 있게 엄마가 더 밝은 얼굴로 아이를 이렇게 그거 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네. 나중에 얘 얘도 아직 어려서 뭐 말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줄력이 있다 보니까 가물 자체도 얘한테 있고 얘가 두 사람의 사이를 멀리 한 것도 아니고 원망 같은 거 애한테 하지 말고 엄마가 밝아져야 된다. 그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냥 카톡해. 쌤 내가 남자친구가 하나 생길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의논공론 좀 하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 네. 힘내 울보야. 아니 보니 집에 동자가 있나 봐. 진짜로 전 보면서 동자가 계속 실려. 자꾸 장난치잖아 내가. 본인한테 그지? 동자님? 우리 동자님 되게 똑똑하거든. 내가 어디서 내가 타자라는 끝으로 다 제주주지. 제주주인데 그러니까 웃으면서 살아. 밝게. 좀 철부지 어른처럼 그렇게 살아도 돼. 그럴 나이야 아직까지. 알겠지? 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거 못했고 저거 못했고 그런 후회하지 말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시고 그래도 뭐 사업 이런 거 뭐 투자 이런 거는 하지 말고. 네. 알겠지? 네. 겁이 많아서 크게 뭐 네가 뭘 지르고 이런 스타일 못 되거든. 그러니까 의논공론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의논공론해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이상. 더 궁금한 거 있어? 아니요, 없어요. 속 시원하게 얘기했지. 다 우니까 속 시원하지. 네, 네. 시원하지. 네.